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시장에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강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4%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도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밸류업 지수 발표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또 온기가 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밸류업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금융주를 보자라는 이야기 등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또 체크해 보시죠.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닥 지수가 강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갈까요? 아마 다들 이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증권사도 비슷한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코스닥을 주목하는 네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소외된 시장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너무나도 좀 크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잘 가고 S&P 500과 다우존스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지수가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만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유도 모른 채 지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에서는 한 개에서 두 개 호재만 나와도 이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받았던 만큼 하반기에는 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입니다. 좀 뻔한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한국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성장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그러했고요. 이번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유는 금투세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을 좀 크게 짓눌렀던 세 번째 이유가 금투세였습니다. 코스닥 내에 큰 손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왔는데 금투세 유예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론은 안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사라라는 막말도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예 현재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유예가 되게 된다면 코스닥 쪽이 지금보다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종별 접근인데요. 코스닥에선 대표적인 3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인데 지금까지 바이오와 2차전지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 2차전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코스닥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업종,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합리적이실까요?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표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차이를 환산한 차트인데 2000년대부터 2024년도까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들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긴다면은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아주 강력한 탄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들은 어떠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안에서는 바이오 쪽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비중 확대하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바이오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현재 바이오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주 성장주들이 확실히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이러한 선택이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빅파마 기술 수출이 최근 들어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첫 번째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나온 기업들인데 두 번째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알테오제들 지난주에 외국인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삼성증권에서는 이 네 가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실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탄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개의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SG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고 여전히 시가총액 1위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ADC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부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그동안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상승하기는 했죠. 금융 업종 지수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의 행보를 아웃퍼폼하면서 은행과 증권, 보험 업종 모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금융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컸던 우리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또 주주 환원 기대감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이유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서 또 강력한 수혜주로 떠오른 금융주의 수혜가 있었다라는 것도 또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순으로 선호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금융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밸류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융업종 안에서 특히나 은행업종의 메리트가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밸류업으로 높아진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대형 은행의 매력이 가장 높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스피 대비 크게 아웃퍼폼한 지수를 보면서 특히 은행 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모멘텀이 이제는 소멸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밸류업이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줄 수 있는, 리레이팅해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SK증권은 팩트는 은행주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순이자 마진, 우리가 NIM이라고 하는 것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주들, 대출을 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대손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실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금리와 ROE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을 기준으로 좀 잘라서 봤을 때 그 이전에는 기준금리와 ROE의 추세가 연동해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이후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움직임과 상관없이 ROE가 좀 상대적으로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적극적으로 비은행 M&A를 통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ROE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은행주들은 안정적인 ROE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한 밸류업으로 자본 활용의 효율성 재고 관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30%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은행들이 발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또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50%의 주주 환원율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확대 가시성이 가장 뚜렷한 종목으로 SK증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 기존의 7만 8천 원 유지하는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밸류업 지수가 나올 텐데 기다리던 그 지수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가치 재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또 은행주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선정 기준화는 먼저 수익성을 가장 크게 볼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당기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또 자본 효율성입니다. PBR과 ROE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주 환원 성과도 중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배당 성향과 자사주 소각 등을 고려해서 지수를 산출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론에서 또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올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될지 또 어떤 기준으로 편입이 됐을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